기아 타이거즈가 휴일 한화와의 더블 헤더에서 1승 1패 반타작 승리를 거두며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더블 헤더 1차전에서 마무리 정혜영이 김태현에게 결승 1점 홈런을 얻어맞으며 8대 9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임기영이 5.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고 나성범의 선제 결승 2루타 등을 묶어 4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